우리 집 지하방에 한 할머니가 이사를 왔습니다. 밭에서 호미 들고 일하다 금방 올라온 듯 허름한 차림에 충청도 사투리. 막내 아들 밥 해주러 왔다는 할머니는 다가구 주택을 신기한 듯 둘러봤습니다. 아이고, 이런 성냥껏 같은 데서 뭐라고 산디야? 마침 그때 지나가던 재활용품 수거 아저씨가 와서 이사 후 버려둔 필품과 종이더미를 보고 할머니께 흥정을 붙였습니다. TV는 2,000원, 종이랑 책은 3,000원 쳐드릴게요. 고장나서 안 나오는 것인디 종이 거정 사가네요. 아저씨는 세상 물정 모르는 할머니께 옛날 고물상과 비슷한 거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바빠지셨습니다. 종이도 돈이 된다는 걸 안 할머니가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며 신문지며 종이를 모아오셨고 조금씩 욕심이 생겼는지 며칠 뒤에는 손수레까지 사서 끌고 주변 상가를 돌며 종이를 모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들이 집에 오는 날은 종이더미가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못하게 말릴까봐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손수레를 끌고 나간 할머니가 허리 보호대를 감고 돌아왔습니다. 아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덕백에서 삐끗했단 게. 연신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당부하시던 할머니. 다음 날 시골에서 큰아들 내외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온 모양인데 할머니는 연신 괜찮다며 큰아들 내외를 안심시켰습니다. 전후 사정 모르는 큰아들은 동생한테 어머니 집에만 계시게 하라고 책망 어린 당부를 하고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허리에 손을 얹고 배웅 나온 할머니가 속주머니에서 차곡차곡 접은 1,000원짜리 한 뭉치를 꺼내 큰며느리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막둥이가 애들 과자 사주라고 주던디. 그 돈은 할머니가 종이를 팔아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조금 전 큰아들이 주고 간 용돈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막둥아, 이거 너희 형이 주라던디. 두 아들 모두 형편이 곤란한 걸 아는 할머니는 형제 간의 우애를 그렇게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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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